네, 그 역사는 없었던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아키 그런 업계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시시각각 바뀌는 네. 어떤 역사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최근에 또 깁슨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또 이런 시기 또 오는구나 네. 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뭐 어떤 날은 이런 날도 있겠죠. 막 팬더가 3위로 주저앉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네, 그런 뭐 것들을 저희가 목도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되게 네. 의미가 있겠네요.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래도 양분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역시 팬더 깁슨, 네. 깁슨 팬더겠죠. 네. 저희가 깁슨 시리즈를 이번에 새롭게 재편한 시리즈 이전에 2018, 2019 트레디셔널 특가 할인 행사 네. 그거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변경된 라인업 뉴 깁슨입니다. 네. ES-335 단 모델인데요. 그냥 뭐 커스텀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ES-335 다시예요. 근데 이게 원래 예전에 멤피스 공장에서 생산되던 모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멤피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좀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좀 사원도 좀 줄이고 어차피 망했으니까. 망했었으니까. 네, 네 망했었죠. 좀 줄이고 좀 그 군살도 좀 덜어내고 네, 재고도 좀 다 처분하고 이랬겠죠. 네. 멤피스 공장이 없어지고 이제 내시빌 공장에서 새롭게 생산이 된 335인데 원래 내시빌에서는 커스텀샵을 만들고 멤피스에서 네. 이제 나머지 기본 라인들을 만들었었어요. 네. 어쿠스틱 기타 몬타나에서 만들고 네. 이랬었는데 이제 커스텀샵이 아닌 일반 라인의 ES-335 다시 내시빌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S-335 다슨 그러니까 원래는 멤피스에서 생산되어야 할 것이 예. 네 멤피스 네, 공장이 없어지면서 커스텀샵 라인에서 생산된 커스텀샵이 아닌 335다. 예. 이게 이 335 2019년도 예, 예. 다세 정체입니다. 그냥 USA 335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뭐 커스텀샵이고 뭐가 없습니다. 기본 모델 20% 할인 적용된 가격 332만 8천 원에 출시가 되어 있어요. 괜찮네요. 가격이 정리정돈이 되고 있죠. 네. 슬슬 자리 잡힌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팩 6cm 무게 3.42kg 두께는 40에 RAB 다 조감해서 재면 45 정도로 보입니다. 예. 12프렛 뒤틀레는 78이고요. 탑에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메포메 합판 탑이 들어가 있고요. 바디에도 마찬가지로 메포메입니다.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형이 되어 있어요. 4개 쿼터손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에 그로버 밀크보틀 로토매틱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85mm 지판목재 로즈우드 지판공을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24.75인치 629mm입니다. 22프렛이고요. 넥 픽업에는 MHS2 험버커 리듬 그리고 브릿지 픽업 MHS2 험버커 리드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은 2볼륨 2톤 원톡을 스위치 그리고 브릿지는 ABR 1 튜너매틱 알루미늄 스탑바 헬피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 335 단 모델의 스펙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던 이제 커스텀샵 335 이게 이제 같은 내쉬빌에서 생산된 네. 335겠죠. 여기 4월달에 했었는데 은총씨랑 같이 했었거든요. ES-335 빅블락 레트로 이거 2018년형 모델이었는데 가격이 할인을 30%를 적용을 했는데도 468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선생님은 칠면조 R 은총씨는 현재까지 가장 아름다운 335 저는 네 이제 뭐 비비킹 네. 이렇게 드렸었어요. 빅 블락킹 이렇게 네, 해서 비비킹 네. 8.5, 9.0, 9.0이라는 점수를 잘 받아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격대가 뭐 확 떨어지다 보니까 네. 30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니까 가성비를 조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335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예, 팬더 클린톤이고요. 줄여갖고 쳐보도록 하자. 오 좋다. 네. 아, 담백하고. 아 좋네. 그냥 뭐 특이할 거 없는 335 사운드 예, 우리가 예. 알고 있는 그 사운드입니다. 예.
자, 마샬로 바꿨고요. 네. 마샬에서 적당히 힘도 빠져 있고 좋네요. 담백하니 좋다. 네. 이게 치는 사람 이해가 간다. 이해가 커스텀 갑니다. 샵 같은 뭔가 특수한 어떤 그런, 그런 진득함 이런 건 없는데, 없는데 네, 삼삼오 소리. 네. 신납니다. 하이게인 컨츄리 예, 좋네요. 마샬 게인이고요. 메이킹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참 좀 얼터너티브하게. 좋다. 이런 느낌. 아름답네요. 네. 아름다운 기타입니다. 담백하고 네. 네. 담백하고 조금 그 기본에 충실한 335라는 느낌이 들어요. 커스텀 샵은 아니지만 네.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328만원짜리 ES-335 DUT 모델이었습니다. 반주 붙여 들어볼게요. 예. 네, 진짜. 신나는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좋다. 하이게인도 네, 아주 뭐 시원시원하게 네, 쪽쪽 나오고요. 이게 좀 이렇게 좀 구경이 크지 않고 좀 이렇게 좁아서 참 좋네요. 네. 네.
알짜배기라 그래야 되나? 네, 과하지 않은 느낌이라 좋아요, 오히려. 네, 이렇게 3-3의 본연에 가까운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 2539화의 스피어의 RT 할로우 S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생당님, 네, 할로우의 투 싱글로 조금은 다르지만 여전히 스피어스럽습니다. 네, 한줄평 추석 특집 스피노프 누가 싱글 소리를 내었는가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저기죠 그 김영철 아저씨가 하셨던 궁예 궁예 그 유행어였죠. 네. 누가 싱글 소리를 내었는가 이렇게 주셨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참치 대뱃살 다섯 조각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참치 대뱃살 다섯 조각이요? 네, 여섯 조각 먹으면 느끼하고 네 조각 먹으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맛있는데 네, 딱 다섯 느끼하기 직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335 DOT의 약자풀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더 오다 때리세요. 때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DOT 네. 더 오다 때리세요. 네, 담백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사람이 참 좋네 이거. 네, 그리고 DOT 담백 오브 탐백. 네, 담백 탐백. 네. 아주 담백해요. 아주 좋습니다. 기타를 좀 이렇게 진작에 좀 만들지. 정리를 잘한 느낌이에요. 네, 뭔가 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보다 네. 야 그냥 청소 잘했다 깔끔하게 네. 정리 잘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점수 몇 9.0? 8.5. 네. 야, 요거 요렇게만 좀 하면 중간 이상은 가요. 맞아요. 딱 네. 그런 느낌 있죠. 네. 야, 기가 막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야, 네. 잘했다. 아, 잘했다. 요거 요 정도. 준수하네. 네. 딱 요 정도 느낌입니다. 예스 335 단무대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앞으로 그 새로운 유깁슨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느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야, 정리 잘했다. 네. 깔끔하게 잘했네. 그동안에 뭔가 약간 문제가 되던 것들을 잘 없앴다. 뭔가 되게 엄청 새로 잘 만들었다는 느낌보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고 이거 위장에 좋아, 눈에 좋아 막 약을 남발한 것 같았는데 깁슨이. 네. 이건 임상 실험을 좀 거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약간 그런 겁니다. 느낌이죠. 네. 네. 부작용 없어요. 네. 뭐 내성 안 생깁니다. 네. 약간 요 정도 느낌에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ES335 다 앞으로도 좀 건강한 깁슨들 유깁슨 시리즈에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맥펜으로 갑니다. 네, 깁슨 팬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네, 사장이 바뀐 것 같은 두 브랜드의 행방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계속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4만입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